아버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조상님을 모신 사당에 어떻게 그런 병고가? 아니다. 그것도 다 필준이 그놈이 못나서 그런 일이 생긴 게요. 걱정 마라. 내 꼭 방화범 잡아들여 조상님들께 사죄를 할 것이야. 아버님! 아버님, 기뻐하십시오. 잡았습니다. 잡아! 네놈! 네놈이 아니라면 그놈이 누군지는 알고 있다는 것이냐? 동지야렌, 그 맨 입으로는 말 못하지요. 아차! 감히 네 앞에 이죽게는 게야! 사당 애들 다 흩어지고 이 모가비 노릇도 못해먹게 생겼소. 은자 두 편이면 어떻느냐? 은편이요? 그래, 은편. 다 말씀드리지요. 그 이름은 이경순이라고 합니다. 됐다. 그러니까 네 놈도 따지고 보면 다 한패거리야. 동지열은? 얘들아! 이놈을 매우 쳐라! 아니, 저기, 동지열은! 동지열은! 너는 지금 당장 사독에 달려가서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리고 여주로 파발마를 띄우도록 해! 성조 선생님! 갑성이 왔어! 어서 나오쇼! 성조 선생님! 이거 생각만 해도 아주 신바람이 나네. 에? 아, 이 좋은 날에 술 한잔 없어. 성공한 다음에 마시게. 알았어. 장두령 생각나네요. 장두령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 거요. 황토새 큰 깃발을 들고 내려올 거야. 그럼요. 길산이가 드는 깃발은 하늘을 덮고도 남을 거요. 그렇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준비일 뿐입니다. 길산 조카가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날 활빈도 황색 깃발이 전곡을 덮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대사리! 군부 대사리! 장길사리가 왔습니다! 세상에 큰 뜻을 세우고자 여기 금강산에 장길사리가 왔습니다. 아씨, 많이 날이 많이 큰일 났습니다요. 대체 무슨 일이냐? 세아씨가... 빨리 말해 이놈아! 세아씨가 어찌 된다는 거야? 어서 말해! 유동지, 야반에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며느리는 우리가 잘 모시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왜 이런 일을 하는지는 만나 뵙고 말하겠소. 집안을 조용히 하시고 관아에 알릴 생각 마시오. 그 순간 며느리는 죽소. 유동지, 당신도 죽고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어. 화정패야, 화정패! 이놈아! 이게 다 못난 네놈 때문이야, 네놈 때문! 아, 왜? 왜 다 내 잘못입니까, 왜? 난 그런 놈 같으려고! 못난 놈! 지금 유동지께서 친히 대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들이시오. 그러면 인명피해는 없을 것이오. 야야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빨리 옷 입고 빨리 준비, 빨리 무기 들고 무기, 얼른 급해 얼른 지금 일어나 얼른. 유성님, 제 지시에 따라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지 어른께서 이토록 잘 협조해 주시니 오늘 밤은 피를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들어가시지요. 오르시지요. 화적팬 이놈들! 모조리 체포하겠다! 제가 자식이유?
살생은 않겠수. 오시고 들어가서 할 얘기 하시지요. 시끄럽지 않게 하게. 아우님, 나 혼자 해볼게. 그러시죠. 싸움은 구경이 재밌죠. 한꺼번에 다 덤벼봐라 이놈들아. 못 들어가냐 이놈들이. 수고하셨어 성님. 이놈들 묶어라. 예. 네. 당신이 농사꾼들에게 어떤 못된 짓을 하였는지 열거할 테니 잘 들어보시오. 쌀을 매점하였다가 춘궁기 때 백성들에게 빌려줄 때 어찌하였소? 내어줄 때 돼지를 속이고 쌀에 물을 부어 양을 불리고 온갖 짓을 다하고는 가을에 걷어들일 때는 대박을 쿵쿵쿵쿵 굴리고 쌀알을 햇볕에 차돌처럼 말리게 해서 받지 않았소? 다만 그러는 게 아니오. 어? 그 모든 놈을 이 세상에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곡간문은 우리 손으로 열 수도 있어.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동지나리께서 직접 나서줘야겠어. 잘 생각하시오. 사돈댁이 어떤 집이오? 감사의 외손녀요. 만일 며느님이 목숨을 잃기라도 한다면. 안 돼! 안 돼! 유동지! 예. 당신의 일가는 당진에서 살지도 못할 것이며 몰락하고 말 것이야. 아이고, 아니 내가 뭘 어찌하면 되겠소? 자갈이나 물리고 묶어놔. 예. 물밀만 나가시오. 나 물을 나가서 물밀만 나가시오. 나무가시오. 살다 보면 좋은 세월이 올게야 그럼. 몸에 맞을지 모르겠네. 이게 우리 두 사람 팔자라면 팔자일세. 세상에선 처와 첩이라면 견원지간이라 말하지만 그건 다 사람 나름이야. 아우를 하나 얻었다고 생각을 바꾸니 든든하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네. 은혜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텁습니다. 이 사람아, 우린 한 가족이 되었네. 그동안 사당으로 흘러들어 고생이 오죽하였겠는가.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여기게. 우리 세 사람 오손도손 잘 살아보세나. 같이 살기가 불편하면 내 따로 살 집을 마련해 줌세. 아씨, 만일 큰일 났어요. 주인님이 잡혀가세요. 자는 꼼짝 말고 이대로 있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도적패가 됐단 말이오.
서방님, 서방님, 절 데려가시오요. 죽고 싶어요. 왜 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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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마음대로 일으키고 잠재우는 도수를 보시네. 그것도 주무시면서. 허, 젠장. 부엌도 없고. 아니, 뭘 잡수고 사시게? 고기를 끓이 흔적이 없어. 아, 생식으로 사시는구만. 그래, 산열매라도 따먹어야지. 허기 져서 허리가 꼬부라지겠네. 과장꾼 집이군. 조법 한 덩이는 얻어먹을 수 있겠다. 하지 만도 못한 놈! 어찌 곡식을 축내고 있는 것이냐? 스님! 일하는 놈 따로 있고 처먹는 놈 따로 있으면 세상에 어느 놈이 일을 하겠느냐? 너는 이놈아 도적이야! 썩 없어져! 조선님! 왜 그러세요? 조선님! 호미로 찍으면 사람이 죽죠! 아니! 저거 한 덩어리에 살인을 치십니까? 아이, 맛있다. 뭐 이놈 뭐 천하의 도둑놈 같아. 대사님, 아 조반 맞아먹고요 반일 따라 나갈게요. 반일을 하다니 이놈아, 여기 있는 말씀 뭐 다 이건 내가 읽은 거야. 나 운부에 맞춰. 이놈아, 옳지. 저기서 풀밭을 네가 모두 뒤집어 엎어서 니놈 밭을 만들어. 그리고 니놈 밭을 갖고서 거기다 니놈 처먹을 곡식을 갖고 와. 아니 추수 때까지 뭘 먹고 삽니까? 하루 두 끼니 먹을 곡식은 빌려주마. 가을에 갚아! 두 끼요? 그럼 아주 생김이 기운께라 쓰게 생겼구만. 아, 어디 말씀 하나 잘 들어봤구만. 이 묵정밭을 옥토로 바꿔보자. 아니 대사님, 모습이라니요? 모습이 아니면 배세를 봤네? 이 무대차원 버러지 할 말이가 나타났어. 아이고, 야 이놈아, 썩 사라져. 이 금고에 하나 너 같은 놈 받아줄 수가 없어. 당장 나가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그만해. 묵정밭 읽을게요. 묵정밭 지금 뭐고 모순 사기 싫다며? 나도 필요 없어 이놈아. 당장 떠나! 대사님, 대사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못 떠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말씀도 좀 들어보셔야죠. 아이고, 예. 니께는 얘기를 뭘 들어. 그럴 바에야 열심히 짐승똥 굴리는 새똥굴이하고 놀겠다.
없어요. 저도 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 이놈아, 나는 내 맘이고 너는 네 맘이다 이놈아.